예, 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엑셀, 오늘은 반배정하기라는 주제로 얘기하겠습니다. 해마다 새 학기가 되면, 아니 새 학년이 되면 반을 새로 보생하죠.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초, 중, 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게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대요. 이 반배정할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또 학부모 사이에서, 또는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제 불만이 일으킬 수 있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걸 배정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아주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규칙이 뭐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규칙이 첫 번째 규칙이 모든 학생 모든 반들이 성적이 비슷해야 된다. 한 반이 너무 뭐 공부 잘하거나 못하는 학생들이 몰리면 안 되니까. 그것이 첫 번째 규칙이고 두 번째가 또 뭐 이런 게 있대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성적이 비슷할 것. 그리고 같은 반에 꼭 가야 되는 학생이 있대요. 뭐 예를 들면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있으면 좀 뭐 외로운가 봐요. 같은 반에 있기를 원하는 것 같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사람이 있나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꼭 같은 반에 가야 되고 뭐 작년에 되게 싸웠다든지 뭐 특별히 안 좋다든지 뭐 그러면 이제 다른 반에 가야 되는 학생들이 있나 봐요. 그런 경우 또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뭐 있거나 뭐 그래서 꼭 같은 반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또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들을 맞춰가지고 성적을 만들어 그 배정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뭐 이런 거를 어떤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알고리즘 써가지고 만드신 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모든 사람 다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엑셀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다 엑셀 그 잘 익숙하시니까. 자, 요거는 이제 그냥 예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게 학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 고유번호가 있죠. 그리고 성적이 나옵니다. 작년도 성적이 쫙 1등부터 꼴등까지 쫙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변수로 이제 성별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790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8반까지 있다. 8반으로 배정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8의 배수여야 되니까 배정하려고 하면 792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면 791, 792까지 있고 요 등수도 791, 792까지가 있어야 되고요. 성별은 뭐 모르니까 AA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가상의 이 두 명은 가상 학생이에요. 진짜 학생이 아니고 이 학생들 포함해서 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서 이거를 이제 등수별로 이제 나눠야죠. 아이디별로 한 게 아니라 이거를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해서 랭크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1등부터 8등 그 꼴등까지 이 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좀 확대하겠습니다. 자, 요 1등까지는 같은 반에 되지 않게 싹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9등부터 16등까지도 같이 겹치지 않게 싹 배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랜덤하게 배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이제 우선 제가 색깔 좀 구분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는 랜덤 함수를 쓰려고요. 엑셀에서 랜덤 함수가 있죠. 랜덤 함수를 씁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게 되면 쫙 밑에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학생들 이 랜덤 함수 이 점수를 가지고 이 랜덤 함수는 0부터 1까지의 숫자를 랜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랜덤 1, 7 이러면 이제 제곱수가 되게 작죠. 그러니까 랜덤 8, 8이 같은 경우 크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1등이 될 거예요. 자, 이것을 랭크 함수를 쓰겠습니다. 랭크 함수는 이 점수가 요 범위 안에서 몇 등이냐를 만들어준 숫자예요. 8등이라고 되어 있네요. 8명 중에 8등이 지금 상당히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등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게 요렇게 생긴 이유가 있어요. 4, 4, 4 같잖아요. 이게 보시면 요거는 여기서 범위가 파란색이 초록색 범위 내에서 계산해낸 거거든요. 이걸 잘 보면 복사를 했기 때문에 요 범위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랭크 함수를 써보시면 알겠지만 보통은 절대참조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절대참조를 쓰지 않고 상대참조를 써야 돼요. 자, 그래서 D2부터 D9까지 범위 내에서 만들어내고 여기도 D2부터 9까지로 해야 됩니다. 엔터. 그래서 각각을 요렇게 복사합니다. 여기를 요까지를 복사.
해서 여기를 복사 엔터, 여기를 여기까지를 복사 엔터, 여기를 컨트롤 V 엔터, 여기를 컨트롤 V 엔터. 자, 그러면 이걸 해볼까요? 이걸 클릭해보면 범위가 이 숫자가 이 초록색 범위 내에서 엔터, 이것도 이 범위가 초록색 내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요거를 셀 복사로 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딴 것도 한번 해볼게요. 딱 하게 되면 이 범위 내에서 엔터, 이것도 이 범위 내에서, 아, 이걸 좀, 자, 이거 이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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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범위 내에서. 요까지가 하나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32 말고, 8의 배수가 어떻게 되죠? 8, 7, 8, 56. 56까지가 하나의 그거잖아요. 57번부터 요까지가 하나의 8개 맞나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또 단위가 되겠죠? 엔터 해보면 이 초록색이 같은 범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한 단위마다 공동의 번호가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반의 골고루 성적이 배분되도록 하는 것까지는 된 거예요. 여기 반이거든요. 반 클래스. 자, 두 번째 이제 규칙, 세 번째 규칙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이 학생과, 자, 이 학생과 이 학생은 그 쌍둥이라서 다른 반이 되면 안 돼요. 같은 반이어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규칙해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으니까 요 아래쪽을 하겠습니다. 벌점을 매기겠어요. if 만약에 이 점수가 이 클래스가 같다면, 쌍둥이잖아요. 같아야 되죠. 같으면 괜찮은데 0점인데 만약에 다르면, 같지 않으면 다른 거죠. 그러면 1점 벌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1점이 됐죠. 다르니까 3반과 7반 다르니까 1점이 된 거예요. 자,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와 뭐 이거라고 해봤습니다. 이 두 학생은 작년에 싸웠어요. 그래서 같은 반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반이 되면 but 만약에 if 이 반이 이 반과 같으면 1점이에요. 다르면 0점. 같지 않으면 0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실수. 아, if인데 if가 떴네요. if 된 거죠. 이렇게 이런 조건이 몇 개 있겠죠. 뭐 중교에 이런 조건이 얼마나 많을 뭐 얼마나 많을지 작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조건이 있으면 조건마다 다 이렇게 넣어줘야 되죠. 만약에 새 쌍둥이다 그러면 if를 이제 반복해 쓸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이 정도 규칙은 모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벌점인데 벌점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sum을 해서 만약에 0, 1이면 1보다 크게 1 이상이 되면 이거는 벌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점이 없는 것만 골라내야 되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는 sum을 해서 여기서부터 아래까지를 sum을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 등수를 하는 게 아니고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게 되면 같은 범위 내에서 오게 되겠죠. 다행히 이 안에는 벌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기 하나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거 랜덤 함수이기 때문에 계속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대로 요거랑 같게 하겠고, 요것도 요거랑 같게 만들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1점에 하나의 조건을 이제 어긴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그렇고, 이 경우도 1점. 한번 바꾼 조건을 건 거예요. 그건 이 0점. 그러면 요 반 배정은 성적이 골고루 배정되면서 동시에 아까 같은 반 다른 반 그런 필수인 조건을 지킨 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하나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아주 많겠죠. 컨트롤 C에서 V 하게 되면 그게 많을 겁니다. 이거 한번 할 때마다 사실은 하나씩이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조건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걸 다 카피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배정표를 만들어내는 거를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천 번, 수만 번씩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 경우도 그런 경우, 이 경우도 0인 경우 그런 경우. 그래서 저기에서 이 경우도 그런 경우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 많은 경우를 중에서 뭔가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하나만 고르겠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또 막상 골라놓고 보면 또 이제 선생님들 또 학생들 사이에 불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학생들은 뭐 특별히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미리 배정해보고,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컨트롤 A 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서 값만 붙여 넣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0인 조건들만 골라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서는 어떠느냐, 붙여넣을 때 가로 세로로 행렬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이 잔뜩 있는데 0이 가끔 있고 2도 있고 있는데 0인 것만 골라내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전체를 데이터에서 정렬로 요 이 부분에 ID 부분에다가 오름차순을 하게 되면 0이 더 보이겠죠? 이렇게 되고, 저기 보면 1부터 2까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Shift Ctrl 아래쪽 하게 되면 랭크와 섹스도 들어갔네요. 이건 찰리는 게 좋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컨트롤 한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를 하게 되면 이만큼이 선택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 위로 올리겠다 하게 되면 나머지 이 부분만 남는 거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A 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을 때에는 가로세로를 바꾸게 되면, 자, 좀 줄여볼까요?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지만 여기에 이제 반 배정이거든요. 그래서 다 0인 것만 배정이 된 겁니다. 물론 요것만 빼내는 방법도 있어요. 숫자를 싹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6번 학생은 8반, 436번 학생은 1반, 이렇게 하면 이 경우는 이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잘 큰 문제 없이 잘 배정되도록 된 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기후로 이제 추가해서 여기서 요 부분, 요 C, F, 또 이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고 싶잖아요. 이것도 좀 무식하게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이게 어떤 거냐, 이런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요 8, 7 요거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려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에다가 정렬해서 두 번째 값 요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하게 되겠죠. 이 경우는 내림차순에서 쫙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 반이 쭉 나오고, 밑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이거는 이제 랜덤 함수고 이건 비어진 거니까 요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아래쪽부터 오른쪽까지 해서 삭제하게 되면 뭐 이건 위나 아래로 상관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요거를 컨트롤 A 해서 컨트롤 C 하고 붙여넣을 때 행위를 바꿔서 붙여넣게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반이 되는 거죠. 얘들이 이제 ID고 이 ID는 이런 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랭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X로 해서 컨트롤 X 해서 여기 하게 되면 아까랑 같은 모양이 되죠. 약간 줄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는 하나 둘 셋 한 뭐 15개 정도의 조건에 맞는 반 배정을 얻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기후인데 이 반 배정을 가지고 혹시 뭐 남녀 성비가 비슷하도록 만들어진 거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요거를 갖다 놓은 다음에 이제 피벗 테이블을 쓰면 남녀 성비가 같은지 또는 뭐 이제 뭐 다른 거 뭐 동마다 그 학교마다 거주지가 따르잖아요. 그 거주지가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은 또 이제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면 금방 검토해 보실 수가 있죠. 일단 이런 조건들이 많은 것만 있으면
큰 문제가 이게 여러 이 해당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 다음부터 찾아내는 것은 아주 쉽죠. 그런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그거는 이제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시거나 다른 방법을 쓰시면 되는데 뭐 그거는 오늘의 주제가 아닌 것 같아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기 반대 정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을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뭐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그 새 학년 올라갈 때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뭐 간단한 것은 간단하게 컴퓨터 활동은 컴퓨터에 맡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창의적인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학생들과 상담하시고 수업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